대학은 쫄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. 알겠어? 이제 공부에 나가다가 한숨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다 알아. 그때마다 그거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떡하지? 이러다 갑자기 아, 오늘은 공부가 안 된다. 내가 가고 싶은 연세대학교에 가봐야지. 이러고 갑자기 뭐 지하철 타고 신촌에 가가지고 연대 보면서 독수리 뭐 이런 거 하지 마. 제발 그런 거좀 하지 마. 너무 많이. 갑자기 딱 없어졌어. 왜 안 했니? 그럼 아, 어저께 연대 갔다 왔는데요. 또 좀 이따 또 왜 안 했니? 아, 어저께 연대 갔다 왔는데. 정신 나가는 너무 많아. 그런 거 좀 하지 마. 알았어? 네, 그런 거. 다시 대학은 쫄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. 열심히 해야 돼. 알겠지? 열심히. 물론 공부 시작 전에 또는 뭐 진짜 한 번 정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뭐 서울대학교 가서 멋있다. 내가 갈 거야. 뭐 이거 오케이. 그건 하는 게 맞는데 내가 말하는 건 자꾸 주기적으로 가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. 내가 수험생들을 보면. 예.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 뜻이야. 알았지? 그런 거 하지 말란 뜻이고. 그다음 누구나 사람은 말이지 걱정이 다 오게 돼 있어.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. 그럼 미국 2차 대전 때 말이야. 2차 대전 때 그 미군이 말이야. 30만 명이 죽었대. 30만 명이 미군이 죽었대. 근데 말이지 그 미군이 이제 어쨌건 전쟁에 나가니까 그 엄마 또는 그 부인 그 뭐 자녀들 얼마나 그 무서웠을까. 자기 남편이 어쨌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. 근데 그 자녀들 부모들 그 다음에 애들이 100만 명이 죽었대.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100만 명이 왜 죽었는지 알아? 걱정하다가 우리 남편이 나갔으니까 우리 남편이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다가 병 걸려서 죽었대. 부모가 자식 전쟁터 나가니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다가 죽었대. 그게 100만 명이야. 막상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총 쏘고다 총 맞아서 죽고 한 건 30만 명인데 전쟁통에 보내놓고 걱정하다가 죽은 가족들이 100만 명이야.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? 알죠? 이거 되게 무서운 거야. 암이라는 병도 말이야 막상 죽은 다음에 보면 그렇다며. 암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난 죽을 거야 하다가 죽는 경우 더 많다며. 무슨 말인지 알죠? 걱정은 그렇게 무서운 거야. 알겠니?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근데 누구나 걱정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오죠. 어떻게 안 올까. 공부하다 보면 지금 뭔가 강의 듣고 하다 보면 막 될 것 같지만 또 사람이 그렇잖아. 어느 날은 갑자기 우울하면서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.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해. 당연한 건데 걱정이 들어올 때 걱정은 절대로 묵상하는 거 아니야. 묵상하는 거 아니야. 걱정에 대한 통계를 해봤는데 말이지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잖아. 그럼 그 걱정 중에서 얘들아 40%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.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40%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. 그러면 그리고 30%는 과거의 일이래. 과거라는 게 뭔가 경험에 의한 일인데 이게 자기가 겪었다는 일이 아니라 뭔가 들은 얘기들. 누가 어땠대? 누가 뭐 밀렸었대? 누가 어땠대? 이렇게 들은 얘기 있죠. 그게 30%래. 30%? 그럼 이제 30% 남았지? 그리고 그중에 26%는 완전 사소한 일이래. 걱정 원래 안 해도 됐던 일이래. 그리고 진짜 걱정할 만한 일, 진짜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일이구나는 4%밖에 되지 않는데.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 100 중에 4개 정도나 조금 의미가 있고 96은 절대 할 필요도 없는 일이래요. 필요도 없는 일.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심리학에 나오는 건데 보면 뭐 어떤 뭐 되게 유명한 미국의 CEO가 뭐래서 뭐데 그 사람이 뭐 이런 걸 했대. 사람이 걱정이 다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걱정 상자라는 걸 만들었대. 그래서 혼자 걱정 상자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무리 그래 봐 생각해 봐. 뭐 CEO인데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겠니? 어디 투자도 하고 뭐 하는데 막 이게 어떻게 막 걱정들이 많을 거 아니야. 걱정들이 있을 때마다 종이에다가 썼대 그 내용을. 그리고 일단 걱정 상자에다 넣어 놓는 거야. 그리고 딱 잊어버리는 거야. 걱정할 일이 생기면 쓰고 걱정 상자에 넣는 거야. 그러다가 수요일 날이 되면 항상 그 상자를 열어봤대. 그래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야.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걱정을 몰아서 하자 이거야. 그 사람의 컨셉 처음에 그 생각은 이거였던 거야. 자꾸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자꾸 걱정이 되니까 아 걱정을 절대 하지 말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무조건 써서 상자에 일단 넣어놓고 그 고민은 수요일 날 몰아서 하자 이거였다는 거야. 근데 신기한 게 수요일 날 돼가지고 이제 그걸 다 털어놓고 꺼내놓고선 읽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0개가 있다 치면 96개는 내가 이런 걱정을 왜 했지? 미쳤나 봐. 이거라는 거야. 내가 돌았나 봐. 이걸 왜 이랬지? 왜 이랬지? 그때는 큰일 날 것 같은 일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나고도 아니죠. 며칠 있다. 하루 이틀 지나고 봤는데 야, 왜 이런 생각을 했지? 이렇게 치워버린다는 거야.
그 정도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되게 무서운 거지만 무서운 거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야. 알겠어?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 절대로 품지 마시고 그다음 진짜 의미 없는 짓이고 또 걱정이 들어오면 그거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아 이러면 어떡해 저러면 어떡해 하면 안 돼. 걱정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딱 잊어버리고 공부해. 사실 왜 걱정이 오냐? 공부 안 해서 오는 거지. 안 그냐? 막 그냥 풀어. 공부를 막 해봐.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어. 어떤 날은 공부가 되게 안 되는 날이 있어. 야 오늘은 진짜 그냥 쉬는 게 낫겠다. 그냥 다 잊고 좀 자는 게 낫겠다. 이런 날이 있거든. 그럴 때 억지로도 이 꽉 물고 앉아가지고 막 억지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어봐. 그럼 되게 안 풀리고 막 딴 생각이 나고 막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꾹 참고 앉아서 막 풀어봐. 막 풀고 있잖아.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막 풀다 보면 하다 보면 갑자기 공부가 엄청 잘 되고 행복해져. 아 진짜. 이거는 공부를 좀 잘했던 애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일이야. 맞아 다 이래. 못한 사람은 이거 모르고. 그러니까 해봐. 근데 잘 들어. 아 오늘은 진짜 공부할 필요. 아 이거 오늘은 진짜 아니다. 오늘은 그냥 쉬는 게 낫다. 라는 날. 아 그래. 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쉬어. 나가서 한숨 쉬고 또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교 가서 구경하고 뭐 이러고 오잖아. 그날 밤이 되면 기분이 확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. 그날 밤 더 불안해져. 그 다음날 아침에 더 불안해져. 그러면 슬럼프로 막 빠지고 걱정으로 빠지는 거야. 걱정은 절대 묵상하는 거 아니고 특히 공부가 잘 안 되고 슬럼프가 올 듯하면 뭐 하는 거야? 공부하는 거야. 억지로 앉아서 막 하는 거야. 막 풀어보는 거야. 막 모르면 외우면서도 막 하는 거야. 그러다 보면 갑자기 하다 공부 졸라 잘 돼. 진짜 꼭 그 경험을 해보도록 해요. 알았죠? 그래서 다 이겨내가지고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서 올해 반드시 100점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.